다음은 이영국 의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5급 백과를 수확하는 시기인 한로가 지나고 단풍 또한 짙어지고 있는 10월입니다. 옛 선조들은 10월에 국화전을 치지고 국화설을 담가 먹으며 한가로움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을은 한 해 동안의 고된 농사일을 끝내고 여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그런 풍속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빈곤하고 어려운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풍요와 여유 속에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행복을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좀 더 나은 삶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을 향해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노원 구민 여러분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선택해 주신 것은 행복을 향해가는 그 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서 있을 것입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노원 구민의 길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이 가을에 소외받고 있는 곳은 없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시를 마치고 이어서 제254회 노원구민시의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노원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노원구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건, 구청장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부진영 의원님의 세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희 의원님의 두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소강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수시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 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20 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 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안, 2020 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조명허가 및 조명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0 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